안녕하세요. 태양바람입니다. 오늘도 산에 나와 있네요. 이 보이는 자리가 이게 묘자리예요. 근데 묘를 이장해 간 것 같습니다. 이 보면 둘레는 묘자리가 맞죠? 맞는데 여기 봉분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누가 이장해 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저는 인천 광역시 강화군 부름면에 나와 있습니다. 땅이 2450평이고요. 네, 전부 다 임야인데 전이 있네요. 164평 전. 전이 540평이 있어요. 그러면 700평 되겠네요. 전이 약 700평, 그 다음에 임야가 약 1752평. 임야와 전은 뭐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전은 전용비가 들잖아요. 공시지가 3분의 1 정도 들어가니까. 여기가 공시지가가 11만원. 아, 제곱미터당 11만원이잖아요. 네, 그러면 제곱미터당이면 11만원 다 내야 되는 거죠. 전은 그렇게 700평은 다 내야 돼요. 11만원. 7천만 원 정도 내야 되고, 계사 같은 게 있다고 해서 이걸 말하는 건가요? 요거? 저 보이는 거? 저것들이 있네요. 계사. 닭을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땅은 특별하게 손볼 데가 없는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. 손볼 데가 없다. 고민이다. 자, 그러면 이게 관로는 묻었는지 모르겠어요. 석축이 보여요? 네. 아, 석축. 아, 옹부가 쳐놨네, 여기. 그 한 바퀴 다 쳤나요? 네, 저기 일부 내려가다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는데, 네. 단차가 2m 정도 나는데 네. 3m 다 쳐놨습니다. 아, 그 다 쳐놨네. 그럼 별로 할 일이 없다는 네. 얘기네. 저기 뭐라고 써놓은 거 저건 뭐죠? 저기 사유지라서 농사 짓지 마라. 아, 농사 짓지 마라. 이쪽 지금 여기 보면은 네. 측량을 다 해놔가지고 국발을 꼽아놨잖아요. 네, 네. 이쪽 주인이 개발을 하려고 꼽아놓은 건지 아니면은 지금 여기가 듣기로는 지적 재측량해가지고 다시 뭐 지도상에 다시 측량 제대로 해서 지적도에 표시 제대로 한다는 그 네. 사업이 진행 중이어가지고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주인이 개발하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 땅 주변으로도 다 깃발이 꼽혀 있더라고요. 참 좋아요. 이제 다시 이리로 나갈 텐데 이렇게 나갑니까? 이리로 가도 됩니다. 내려가야 되겠네. 동쪽으로 네. 바다가 보이잖아요. 아, 네. 근데 그걸 못 찍었네. 동쪽으로 바다가 보이는데 네. 땅이 좋은 땅입니다. 바다가 보이는 쪽은 120만원 분양하면 되고요. 바다가 안 보이는 쪽은 100만원 정도 해서. 저기 뒤에도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, 저기. 저기도 100만원에서 120만원 분양한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거기도? 올라가는 길이 좀 경사가 급하고 이래가지고. 아, 그죠. 저긴 높아. 그럼 우린 좀 타받아야 되나? 저기는 더 높고, 토목하기도 나쁘고. 거기야, 토목하는데 돈이 좀 많이 들지. 우린 돈 들게. 아유, 참. 관 묻은 걸로 못 봤네. 관은. 아까 보시면은 한길 네. 있잖아요. 한길 네. 쪽에 다 붙여 있습니다. 아, 그쪽으로? 네. 어차피 그쪽 갈 거죠? 네. 네. 자, 일단 본 방송은 마치고 또 이따 생각나면 다시 할게요. 어제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이 흙이 언제 나타나는지 모르겠네. 흙이? 그러니까 여기 지주가 뭐 하려고 하나 봐요, 여기. 아, 뭐 하려고 하는구나. 하면 좋지 뭐. 서로 개발하면 좋은 거니까. 석축까지 잘 쌓은 땅을 굉장히 싸게 감정을 잡았는데. 네. 근데 감정이 되게 낮게 됐잖아요. 근데 왜 토지 소유주는 왜 이런 거를 이의를 제기를 안 할까요? 빚이 얼마인데 이게? 이게 공유물 분할인데. 아, 공유물. 주인이 여섯 명이에요. 그러니까 뭐 돈이고 지랄이고 필요 없고 그냥 귀찮다는 거 아니야? 우선 그게 목적인 것 같은데. 근데 이렇게 막 낮게 나오고 이러면 재감정 요청하고 이러지 않습니까? 하지. 그냥 돈을 목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지. 근데 이거는 좀 그것보다 감정이 앞선 것 같은데. 오늘은 강화도 땅, 강화 인천광역시 강화군 부름면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. 일단 이 땅의 가치를 가서 보니까 땅이 이렇게 보이시지만은 이렇게 보이시죠? 땅이 빨간 게 이게 이제 우리 땅인데 2450평. 자, 이쪽이 북쪽이에요. 도로가 2차선 도로가 지나가는데 북쪽으로 도로가 붙었어요. 땅은 완만해갖고 너무 좋았는데 여기가 이쪽이 좀 높고 요 밑에 쪽이 좀 낮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이쪽으로 강이 보여요. 바다와 강이 합해진 곳이죠. 여기가 보이고 근데 여기는 강이 안 보입니다. 이 반 정도의 땅값은 한 130-140 정도 하고요. 이 뒷땅은 100에서 120만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. 물론 토목공사를 한 후의 땅값입니다. 근데 여기는 완전히 평지랑 다르기 때문에 토목비용은 한 15만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참 내가 가서 이걸 가격을 쓰면서 제가 떨어졌습니다만은 제가 47만 5천원 썼거든요.
총액이 11억, 11억 5천 정도 썼을 때 47만 원 좀 넘게 쓴 거거든요. 땅값을 아까 110, 120 또는 130, 140 올랐을 때 한 평균 120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47만 원을 쓰고 15만 원 토목비를 들이면 얼마입니까? 60만 원 되잖아요. 62만 원. 62만 원 들여서 120, 130을 받을 수 있으면 더블 장사죠. 근데 요새 더블 장사를 마음먹는 게 온당합니까? 제가 어때요? 60만 원 적어요. 한번 얘기해 보시죠. 적습니다. 적어요? 그럼 얼마를 더 받으려고? 3배 받으려고 했어요? 3배는 넘겨야. 그러니까 떨어진 거야. 세상이 보는 눈들이 점점 발전하잖아요. 내가 2배 이상을 남기려고 했던 거 아니야, 이걸. 그 떨어진 거야. 근데 잘 안 떨어지거든요, 제가. 일단 땅은. 그 왜 떨어졌을까 한번 살펴봤습니다. 왜 떨어졌나. 공유자 지분 중에 한 사람이 그걸 받아간 거야. 그 사람이 63만 원을 썼어요. 이 사람이 토목비용을 나보다 더 적게 잡았는지 몰라도 하여튼 15만 원을 잡았다고 보고 똑같이. 그러면 78만 원에 이 사람이 이걸 잡아가는 거거든요. 78만 원에 잡아가서 이 사람이 130만 원을 계산을 했다면은 60만 원 남기는 장사를 하는 거예요. 그럼 만약 80% 장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80%를 보고 나는 100% 이상을 본 거야. 그래서 이걸 와서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지분권자 중에서 여기 나오죠? 이런 사람이 지분권자한테 받아갔단 말이에요. 이 사람이 1등을 했어. 했는데 과정을 보니까 처음에 지분권자는 6명, 7명 있었는데 그때는 저씨가 없었어요. 여기 보면은 지분권자가 다 나옵니다. 나오는 이때는 저희가 없었단 말이에요. 나중에 생겼단 말이에요. 나중에 생겼다는 건 뭐야? 이 땅이 좋은 걸 알고 중간에 와서 간섭을 하기 시작한 거야. 누구 거 하나를 샀겠죠? 이게 바로 각계전투에 이게 깨는 거야, 상대를. 깨서 나누자. 나누겠어? 안 나누겠어? 그 사람들이. 말로 안 될 거 아니야. 이 사람은 이미 땅에, 이 땅이 엄청나게 탐났던 사람이야. 전문가라고 봐야지, 땅에. 또 이런 걸 하는, 작업하는 사람이라고 봐야 돼. 허전하니까 안 하니까 공유민을 분할 청구를 한 거야.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? 내가 눈에 얘기했듯이 판사는 딱 합의가 안 되니까 좋은 땅 가지려 할 거 아니야. 좋은 땅 가지려 할 거야. 다들 이쪽 도로 있는 쪽 땅 맹지 아니니까 가지려고 하고 바다 보이는 쪽 가지려고 할 거 아니야. 이게 합의가 되겠어? 안 되니까 경매를 내보내는 거야. 팔아서 엠브리엘로 나눠 가져라. 그렇게끔 노리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라고 봐야 돼. 이 사람이 이거 딱 경매 내보내서 누구보다 땅값을 잘 아니까 이걸 잡아먹은 거라고 봐야지. 그래서 우린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. 이 사람은 이렇게 노력해놓고 떨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쓸 만큼 엄청 많이 쓴 거야. 더 쓴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엠브리엘로 나눠서 갖고 가면 될 거 아니야. 자기가 산 땅값보다 쌀 거 아니야. 지분을 샀으니까. 지분 누가 많이 줍니까? 안 주잖아요. 이 사람은 그걸 노리고 했다. 그 사람은 우리가 내가 당할 수가 없었어요. 그래. 다만 이게 바로 이런 아주 묘한 거야. 심리적으로 볼 때 100%가 9억 2,800이니까 11억 5천 정도 쓰면 먹겠다 생각한 게 내 생각이야. 일반적으로는 통했어. 근데 여기 이런 전문가가 붙어서 이미 작업을 했던 땅이라는 것을 내가 만약 미리 알았다면 이것은 내가 좀 더 써서 근데 15억이라는 거는 내가 13억 쓰지 않았어요? 아니요. 11억 5천 쓰지. 11억 5천 썼어요. 그게 차이가 많이 나네. 내가 이걸 눈치를 샜어도 이 사람을 이기긴 상당히 힘들어요. 그동안 뜸들인 이 사람은 공이 있어, 공. 그걸로 이 사람이 먹었다고 보면 되는데. 여러분 여기서 뭘 느낍니까? 이 땅값만 알면 경험이 많아서 땅값 또는 건물값 또는만 알면 돈 벌긴 너무 쉬워. 요번에 내가 2등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1등할 가능성은 상당히 50% 정도 존재한다. 적어도 땅에 대해서는.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번다고? 1억 투자하면 1억 정도 벌 수 있다. 이거 뭐가 그 전제가 돼? 가격을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. 모르면 나도 여러 번 물어봤어요. 뱃사람. 옆에 분양하는 것도 봤고 많이 내가 아무리 많이 알아도 또 현장 가면 또 가서 현장의 분위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. 여러 군데를 다녀요. 그때 가면 딱 나올 거 아니야. 이것까지만 가면 1등하고 싶으면 70, 80%만 남기고 쓰면 되잖아요. 근데 그 2, 3년을 못 버텨. 적어도 왜 2, 3년을 해야 이 땅값 같은 게 나오거든. 2, 3년을 해야 웬만큼 땅값 알아. 그러면 현장 가서 또 한번 조사할 거 아니야. 그 마음을 딱 비워서 반, 백, 더블보다 훨씬 낮게 쓰면 합격률도 많고. 마음만 조금 내려놓으면 1등이야. 어? 욕심내지 말고. 아, 딴 데 다 130 안 되는데. 이거 6명 들어왔나요? 이 사람들 말이에요. 9억 2,800에서 조금 더 쓰는 사람 많아요. 근데 그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막았겠어? 100%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있어? 내가 1등 할 거야. 이러고 써줬겠지. 꼴등 한다고 쓰진 않았겠지. 아, 드디어 행운이 왔구나. 나한테 행운이 왔어. 100% 때 먹어볼 누가 감히 올 거야? 100% 때 쓸 거야. 이게 최고의 용기와 지혜라고 생각하는 거야.
그 외 단계가 있고 그 외 단계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. 100%를 중요해서 하면 안 되지. 가격이 중요하잖아. 이게 지금 37만 원이잖아. 그럼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땅을 달랑 37만 원으로 먹으려고 했다는 거 아니야. 그 가격을 봐야지. 근데 나는 11억 5천을 썼는데도 떨어졌지만 이렇게 특별히 노린 사람이 있었다는 거. 그러고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려운 설명이었던 것 같아. 마음속에 있는 설명이라 어떻게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